요트 자격증은 뭐예요? 요트 라이센스. 요트 라이센스. 있어요. 요리 자격증은 요리라는 거고. 지금 제가 뭐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요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희소 가치가 있는 건데 전 중요한 거는 요트 클럽에는 요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총각들이 많다고 그러죠. 아, 그럼 총각들이 많다고 그러죠. 아, 그럼요. 아, 햇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되고 네. 그리고 요트라는 거는 햇사람 하면서 이게 네. 많다라는 거거든요. 야, 그럼요. 여유 있는 분들이. 아, 그래서 그게 혹시 이거 좋다. 자기 소유의 요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요트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책을 봤는데 요트 라이센스 그 공부하는 책이 있다만 해요. 두께가 아, 그렇게 두꺼워요? 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아,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딱 햇살 내리쬐는 데에서 약간 딱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뭐 사랑하는 거. 누구와 이렇게 딱 샴페인 같은 거 터뜨리면서 야,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아, 좋은데요, 그거. 네. 근데 또 우리나라는 좀 여건이 그렇죠. 그 배를 보려면 또 부산이나 이런 데 가야 돼. 아니 뭐 그 뭐 나중에 요트를 사기 위해서 요트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요트 클럽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요트를 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가는 건 사실 뭐 배 있는 사람은 사기는 거지 굳이 뭐 내가 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저는 이제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경제적인 게 맞춰주질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버는데 백만 원을 저한테 투자 못하겠냐고요.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그렇게 또 나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못 쓰지만 그 단돈 백만 원을 예. 내 부모나 가족들한테는 또 많이 쓰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은 써버린 돈이 내 돈이다.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보이는 이 현금이 내 게 아니라 이거 어느 구멍에 누구한테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미 써버린 돈이 내 돈이라는 거죠. 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솔로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욕실에 있는 큰 거울을 보면서 늘 내가 나한테 축복을 해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부자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제가 저한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거울 보면 사다가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는 보곤보곤 다 타고 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혼자니? 그렇죠.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한계가 있죠. 내일 하는 것도 좀 그렇구나. 그럼요. 자기 위안으로 계속 자기 채무를 걸지만 어느 날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럼요. 아, 그럼 건너뛰어야 되겠다. 아,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동엽 씨한테 물어봅시다. 예. 저처럼 혼자인 솔로가 외로움을 느낀 그 외로움보다 부부인데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느낀 외로움이 더 클걸요? 저는 그냥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부인이 있다고 안 외로워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저는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냥 죽을 때까지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근데 해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그런 상관없이 네. 사실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 플러스 와이프한테 뭔가 죄를 준 거예요. 얘기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살게. 그럼. 아, 혼자, 그게 혼자. 나중에 어쨌든 간에 빵 터져서 뭐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얘기를 하면 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우리 김구라 씨 연예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니야. 옆에서 많이 보듬어 주세요. 아니, 그게 있더라고요. 부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얘기 그런 고민이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 못 하는 거야. 여자들은 이 식스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엌일을 하다가도 딱 꽂히면 정확하대잖아요. 육감. 아, 육감에.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남자도 습관돼가지고 내가 뭘? 뭔데? 맞아. 아닌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아우 침 좀 튀기지 마. 얼마나 뜨겁다고 그러니. 아, 나 진짜. 아, 네. 이거 영혼빵이에요. 한다고 멘트 하고 있는데 뭐 침 튀었다고 뭐라 그래. 아, 나 지금 나도 네 침 많이 맞았어. 아, 내가 오빠를 보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침이 튀겨.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야. 아, 우리 김구라 순환 씨대요. 아니 김희순 씨가 여기서 큰 역할 하시네. 그러니까. 아우. 아니 제가 대모예요, 대모. 방송.